2014년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한인사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올해 버리고 가야 할 한인사회의 나쁜 습관들은 무엇인지, 한인들이 자각하는 문제점을 김경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14년이 마무리되면서 한인들은 각자의 아쉬움과 내년 희망도 있지만 건강한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이것만큼은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자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한인타운의 높은 음주운전을 지적하며 타 커뮤니티 사람들과 음주운전에 대한 말이 나오면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고 또 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음주운전 12월 31일 날로 싹 버리고 내년 15년에는 보통은 좀 그걸 좀 줄여서 우리 한인 사회가 조금 얼굴 좀 쓰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케이타운에 보면 곳곳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고 묻은 음식 찌개기 아무데나 버리고 이러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한 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 우선 정리가 돼야 되고. 또 바쁜 일상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급하지 않으면은 양보가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은 양보심도 없어지고 서로 스트레스 서로 주고 스트레스 없는 게 제일 건강한 방법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고. 또한 한인 사회가 단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내년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없이 분규가 많아요. 단결이 돼서 좀 더 나아지는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상당히 좀 분리돼 있지 않나. 혼탁한 그런 기분을 많이 줘요. 그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클리어하고 새해부터는 한인사회 모든 기관이 서로 합심하고 협력해서 보다 나은 한인 발전사회를 했으면 대단히 좋겠어요. 대부분의 한인들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발 불경기가 내년에는 따라오지 않길 바랬고 각자 어려운 시기를 열심히 생활한 만큼 올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힘든 만큼 열심히 일했으니까 뭐 내년에는 이제 올해 열심히 한 게 내년에 결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인들은 이런 악습들이 올해를 끝으로 내년에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들이라며 그 시작은 우리 스스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LA 18 Prime 뉴스 김경일입니다.